이번에는 띠에 맞는 궁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. 띠 궁합을 띠 궁합 실제로 있나요? 띠 궁합. 네. 있죠. 근데 네. 띠로 보는 거는 네. 겉으로 보는 궁합. 그리고 우리가 속궁합 그러죠. 네. 속궁합을 보려면 그 연도, 네. 월, 일이 다 있어야 되고, 네.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제 띠로 보는 궁합으로 뭐 네 살이면은 뭐 잘 맞다, 뭐 어쩌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 없어도요. 네. 조상에서 맺어준 인연이면 상충살, 뭐 원진살 이런 게 있어도 원진, 뭐 이런 상충 이런 게 있잖아요. 또 서로 안 맞는 띠가, 너무 안 맞는 띠가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다 잘 살아요. 조상에서 맺어준 인연은. 근데 너무 이게 띠궁합이 너무 잘 맞았는데 잦은 다툼이 있다거나 너무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무당집을 찾으셔야 돼요. 왜냐면 조상, 조상들끼리의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집안, 그러니까 만약에 이 씨네 집안이 있고 김 씨네 집안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가 좋아, 둘은 좋아서 좋아 죽고 못 살아. 근데 조상들끼리 합의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조상들 간에 합의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. 아, 저는 이해를 좀 했는 게 선생님 말을 해석하면 띠 궁합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. 그런 거,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도 띠 궁합이 안 맞아도 조상에서도 맺어주는 인연이나 아니면 다른 궁합이 잘 맞으면 속궁합이라든지 인연이 될 수 있다. 인연이 될 수 있죠. 있는데 이제 띠 궁합이 너무 좋게 나왔어. 너무 좋게 나와도 조상에서 틀베를 놔버리면 조상에서 막 서로 이렇게 등을 돌려버리면 서로가 잦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별것 갖고 싸우지도 않아. 큰일 갖고 싸우지도 않아. 꼭 보면 이 사소한 것 갖고 꼬투리 잡아갖고 싸우거든요. 그런 것들이 있어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상끼리 합의를 붙여야 된다는 거. 그러면 띠 궁합보다는 조상끼리 합의를 붙이는 게 그런 거 영원 결혼식이라고 하나요? 영혼 결혼식은 돌아가신 분들 영혼 결혼식 시켜주시는 시켜드리는 거고, 돌아가신 분들이 혼인을 못 하고 돌아가셨어. 그러면 혼인을 못 하고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 한해 품고 돌아가셨으니까 밑에 자손들이, 그 집안의 자손들이 결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. 노총각 노처녀가 많아요. 그런 집안은. 그러니까 꼭 그런 분들의 영혼 결혼식을 시켜준 다음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면 이렇게 결혼 못 하던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.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뭐 소띠는 이 띠와 잘 어울린다 이런 거는? 나는 그렇게는 안 봐요. 그렇게는 안 보고 할머니께서 일러주시는 대로. 그냥 일러주시는 오면 원진이고 상충이고 막 있잖아요. 띠별로 보면 안 좋은 띠들이 있어요. 근데도 우리 할머니 잘 맞는다 그러면 잘 맞아, 둘은.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.